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348쪽. 1세대 1주택인데 다가구 하나, 겸용주택 하나, 고가주택 하나씩 갖고 있어요. 따로따로. 그럼 다가구 하나밖에 없다. 그럴 때 세법은 어떻게 한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항상 각각 하나다. 구획된 부분을 공동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러나 시험은 뭐가 나와? 다만 별딱 붙이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즉, 단독주택으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다가구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매매로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본다. 즉, 단독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단독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도 어떻게 한다? 고급주택은 공동주택법 규정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한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 돼버리면 취득세에서는 중과세합니다. 4배로. 그러나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독립된 세대분이 전용면적을 일구요주택으로 본다. 즉 공동으로 본다는 얘기고 소득세에서만 어떻게 한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때는 하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겸용주택, 상가주택을 갖고 있네요. 점포주택, 상가주택.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이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겸용주택이죠? 자,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에 건물이 있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뜻이다, 이거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그래도 오른쪽 박스입니다. 겸용주택의 구분. 그래서 주택 면적이 비주택 상가죠?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부속 토지. 나와 있네요. 그죠? 갑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따라 수도권 내 토지 중 주상공 세 가지는 바닥면적의 3배, 녹지 지역은 5배, 수도권 밖에 있는 거는 5배, 그 밖에 토지는 가나다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는 10배까지로 갑니다. 자, 뭐만 알면 된다? 주상공은 3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봐서 비과세, 녹지 지역은 5배.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겸용주택도 원칙이 뭐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상가로 안 봐요. 단이 겸용주택이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에요. 이럴 때는 뭐다? 따로따로 본다.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도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는 클 때는 어떻게 한다? 전부주택.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이게 고가주택이다. 12억이 넘어가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만 비과세하고 상가는 과세를 합니다. 이번에 개정법이 이렇게 늦게 개정됐다고요. 그래도 원칙은 뭐다? 12억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근데 이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일 때는 따로따로 봐요.
주택은 뭐다? 비과세.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 고가주택은 무조건 따로따로 간다.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양괄호 3번 밑에 고가주택 하나야.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 조합원 입주권 포함합니다. 자, 고치세요.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초과? 12억 초과, 9억 초과하면 틀려요. 12억 초과라고요.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자, 그래서 겸용주택도 뭐다? 12억이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바뀝니다. 다가구주택도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 된다. 그래도 고가주택이 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거는 과세한다. 단, 이번에 출제되는 게 겸용주택이에요. 12억까지 일반 겸용주택은 따로따로 본다.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뭐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 전부 비과세다. 중요한 거는 뭐다? 이게 고가주택일 때는 이렇게 되더라도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12억 초과가 됐다는 거. 자, 350페이지. 자, 2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다. 양도세를 과세한다, 고가주택은. 근데 어떻게? 12억까지는 비과세. 다만, 그 양도차익 전부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액 고치세요.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한다. 그래도 공식이 나왔잖아요. 일반적인 양도차익 전체를 먼저 구하죠. 9억 초과가 아니라 12억 초과를 빼야죠. 그래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 아니라 12억 원 고치세요. 자, 대표 예제로 가자고요. 자, 갑은 8억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12억 원에 양도했다. 딱 12억 원은 일반주택이네요. 12억 원 초과가 돼야 고가주택이에요.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얼마인가? 단, 다른 주택은 없고 고가주택 하나, 총 필요경비는 10억 원이다. 그럼 얼마에 팔았다? 12억. 이거 일반주택이에요. 초과가 아니니까 여기다 총 필요경비 얼마 빼? 10억 원. 그러면 양도차익 얼마? 2억 원. 2억 원이죠. 2억 원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5번. 개정법으로 풀었어요, 지금. 12억 원에서 양도가액 12억. 총필요경비. 총필요경비는 세 가지를 합친 거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그래서 10억을 빼야 돼.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2억 원. 해설이, 이거는 개정법이에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이게 답이라고요. 자, 근데 15억으로 풀어봅니다, 이제. 자, 개정된 걸로 15억이에요. 자, 15억이에요. 문제를 15억에 팔았다. 그럼 12억 초과됐죠? 그러니까 15억. 15억에서 10억을 빼. 그럼 얼마야? 5억. 5억이잖아. 그럼 5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죠? 전체 양도차익, 일반적인 양도차익이 5억이네. 그럼 여기에서 비율만큼만 과세하죠?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는 과세. 그럼 곱하기 비율을 계산해야죠? 양도가액 15억분의 15억. 얼마를 빼야 돼? 12억. 12억을 빼잖아요. 그럼 15억 중에 얼마만 과세한다? 3억. 그래서 15억 중에 12억은 비과세하고 15억 중에 3억. 3 밀은 3, 3, 5, 15. 20%네. 비율 20%. 그럼 20%는 5억에 20%니까 1억. 이에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다. 답은 1억이 됩니다. 15억으로 수정해 보세요. 답은 4번. 그럼 해설도 고쳐야지. 12억이 아니라 15억 빼기 10억. 그럼 2억이 아니라 5억 곱하기 비율만큼 15억, 12억, 12억을 고쳐야죠.
15억분의 15억 마이너스 12억. 15억분의 15억 마이너스 12억을 빼야 초과 부분 1억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351쪽으로 갑니다. 5번. 필요한 것만 하는 거, 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자, 원칙은 2년 보유다. 원칙, 2년 보유를 해야 한다. 근데 괄호,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가 붙어야 돼요. 하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네요.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다음 거주 기간은 어떻게 따져? 주민등록표로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전입일자부터 전입일로부터. 자, 보유 기간은 어떻게 따져?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그럼 2번. 그럼 보유 기간의 확인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한다. 자, 3번. 자, 이게 별딱 붙여. 요게 가끔 출제됩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합산한다. 1번. 거주하거나 보유하거나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멸실됐어. 그럼 재건축 다시 짓죠? 이럴 때는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헐리기 전 2년. 완공된 후 2년 하면 4년으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 비거주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거주자로 전환합니다. 거주자로 전환하면 거주다인데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계속, 3년 이상 계속 보유 거주했다면 통산해준다. 자, 3번은 원인이 뭐다? 상속. 상속. 포인트가 뭐다? 동일 세대. 동일 세대. 부모님과 딸이 같이 살아. 그럼 상속을 뭐를 받았어? 주택. 그럼 보유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해 준다. 통산해 줘요. 부모님이 2년 보유. 사망해. 동일 세대. 딸이 2년 보유. 4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의 특례. 자, 1세대 양도 1세대가 양도일은 이제 국내 하나. 보유하고는 경우로서 1부터 5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견 및 거주기간의 포인트가 뭐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집이 하나야. 원칙은 2년 보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라는 뜻이네. 자,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집이 하나입니다. 원칙은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죠. 이거 안 따진다. 집 하나. 다른 요건을 따지게 되나요? 1번. 포인트가 뭐다? 임대주택특별법에서 건설 임대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뭐다? 뭐라고 나왔어요?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를 따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몇년 이상 거주하라? 5년 이상 집 하나. 임대아파트예요. 5년. 5년 어떻게 알아? 실거주하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임대아파트는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뭐 하라고요? 거주한 기간이 세 번째 괄호는 보지 마세요. 거주한 기간이 몇년 이상? 5년 이상 실거주하라. 그러면 팔아먹을 때 12억까지는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5년 살았다면 그 얘기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1주택이 수용당하네요. 부득이하잖아. 그럼 수용당하면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 대신 뭐를 따진다? 과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당해서요. 그럴 때는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 비과세를 한다.
근데 일부가 수용되면 밑줄 그어요. 잔존주택이 남아 있어요. 잔존주택과 그 땅은 몇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하겠다? 5년 이내. 그래서 1번, 2번 숫자는 뭐다? 5년, 5년이에요. 잔존주택은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한다. 그리고 3번, 4번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해외 이주, 이민가잖아요. 자, 1주택자가 2주,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 그래서 이민 갈 때는 뭐다? 2년 보유 안 따진다. 요건. 혼자 가면 안 돼요. 며칠 거예요? 세대 전원 출국. 그리고 이거는 몇년 이내에 팔아라? 빨리 팔아야 돼. 요건이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요건이니까. 2년 이내 팔아라. 그러면은 뭐다? 2년 보유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1년 이상 계속.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왜 갔어요? 취약 근무상. 해외로 발령을 받았어. 배우자가. 2년 발령을 받았다. 그럼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죠. 해외 가서 1년 이상. 혼자 가면 안 돼요. 역시 세대전원.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라. 2년. 그래서 3번, 4번은 3년이 아니에요. 요건이 2년, 2년 이내에 팔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자,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시로 이사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라고요. 이럴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만 따진다? 1년 이상 거주만 따진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1년 이상 거주. 5번에, 왼쪽에 1년 이상 거주. 보유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오른쪽에 꼭대기 보시면 다른 시로, 괄호는 보지 마세요. 시군으로 주거 이전. 그래서 1주택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이유가 뭐다?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등등등. 근무상은 되지만 사업상은 안 돼요. 사업상은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5개.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뭐다? 5년, 5년. 3번, 4번은 숫자 요건이 2년, 2년. 5번은 1주택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죠? 1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첫 번째 줄. 그럴 때는 12억까지는 2년 보유 거주를 안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자, 그 정도 됐네요. 그래서 비과세는 절대로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기본만 물어봐요. 기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보유기간, 거주기간 특례입니다. 350 있죠. 근데 박스. 이 박스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거. 자, 354쪽. 자,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소득세법상 1세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집 하나. 자, 서울특별시는 조정지역이죠? 5년 동안 보유하고, 그럼 2년 이상 보유에 들어가죠? 범위니까 3년 동안 거주하면 2년 이상 거주에 들어가죠? 요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입니다. 자, 다음 2번은 뭐다? 포인트가 해외 이주. 해외 이주잖아요. 그 해외 이주는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 전원이 갖고.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2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해주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자, 2번은 뭐다? 1년 5개월 전에, 1년 양도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이게 양도일이죠? 1년 5개월 전이니까 몇년 이내에 들어간다?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를 한다.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갈 때는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2년 보유 안 따져요. 1년 이상 거주가 요건이죠. 그럼 거주 6개월 동안 거주, 과세 1년 동안 거주해야 돼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그 답은 3번이네. 자, 4번. 자, 4번은 포인트가 뭐다? 해외 거주. 해외 거주는 1년 이상 계속 가야 돼요. 해외 거주는 그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로 가니까 맞잖아요. 근데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2년 이내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언제까지 팔았다는 거야?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게 양도일이잖아. 6개월. 6개월 전에 팔았으니까 2년 이내에 들어가죠. 비과세. 자, 5번.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2년 보유 안 따져요. 뭐를 따져? 5년 이상 거주, 실거주. 그럼 몇년 거주해서? 7년. 그럼 5년 이상에 들어가죠? 5년 이상 범위를 물어보니까 5년인 경우 정답, 6년인 경우 정답, 5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7년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3년은 과세예요. 5년 이상. 그러니까 7년은 5년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범위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배웠다? 집 하나. 집 하나예요, 집 하나. 그럼 지금부터는 집이 두 개야. 이거를 뭐라 그래?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 일시적 2주택인데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 뭘로 보겠다? 1주택으로 보겠다. 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첫 번째. 354쪽. 1세대 1주택의 특례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으로 인해서 일시적 두 개가 된 거예요. 그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하나로 모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1세대 주택이네요. 일반적으로.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일반적으로. 자, 집을 하나 갖고 있다. 종전 거. 여유 자금이 있어.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뭐가 됐다? 2주택이 됐다.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죠? 자,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대기.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괄호는 보지 마세요.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죠? 그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밑줄 그어요.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나고 새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3년 이내 팔면 두 개지만 하나로 모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일단은 신규주택은 막 사면 안 돼. 1년 지나서. 1년 지난 후 사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고요. 양도해야 된다. 그럼 팔아먹는 거는 몇년 보유해야 된다?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요렇게.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 그래? 하나, 둘, 셋 법칙이라 그래요. 1년 지나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판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거를 팔아야 돼요. 그럴 때는 법은 뭐다?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왜? 팔아먹는 거는 몇년 보유하라? 2년 보유를 해야 돼.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이게 일시적으로 2주택입니다. 하나, 둘, 셋 법칙이에요. 1년 이상 지난 후.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비과세 규정이 뭐야? 2년 보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팔아먹는 거는 하나, 둘, 셋. 그래도 이 용어는 공통적인 규정입니다.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이 여러 개 있잖아요. 등기돼야 되고, 2년 보유해야 되고, 그죠? 거주자가 팔아야 되고, 이렇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자, 근데 집이 두 개인데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렇게 둘다 조정 대상 지역. 이 1번은 뭐다? 이에는 일반 지역, 이에는 조정 지역. 둘 중에 하나가 조정 지역. 또는 둘다 비조정. 이럴 때는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근데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럴 때는 1년 지나서 4대. 빨리 팔아야 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1년 이내.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1년. 그래서 2번이 뭐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는 신규주택,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괄호는 보지 말까요? 취득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이거는 보지 말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1번.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몇년 이내, 1년 이내 그 주택을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세대전원에 이사해야 돼.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고요. 이사를 해야 된다. 이사를 하고 자 넘어갑니다. 356페이지. 그리고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전에 샀느냐 후에 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럼 우리는 기초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본만.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이거를 1년 이내에 팔아라. 1년 이내. 1년 이내에 팔고 새 집으로 1년 이내에 이사 가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이사 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자, 3번. 상속. 상속이네요. 자, 일반 주택 하나 있어. 자, 부득이하게 상속받았다.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죠? 일시적 2주택. 그럼 이거는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돼. 연수를 안 따져. 상속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팔았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은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밑에 단독 산동. 자, 상속 다 필요 없어.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고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상속인 보유 일반 주택이 있어. 상속받았어. 그럼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은 하나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은 두 개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양괄호 4번은 별 표시. 자, 동거분양. 가족과, 세대를 합쳤죠? 동거분양에서 자녀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어.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몇세 이상 합쳐야 돼?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합쳐야 돼요. 그리고 과로, 장인, 장모도 포함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도 포함한다. 한쪽이 사별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거복량은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10년. 옆에 먼저가 들어가야 순서 안 따져요.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된다. 먼저가 포인트예요.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뒤에 오는 지문은 공통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림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쳤네. 세대를 합쳐서 두 개가 됐네.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이내. 어떤 걸 팔아야 돼? 먼저. 아무거나 먼저. 그러면 하나로 본다. 자, 이번에는 혼인했어요. 혼인은 나이를 안 따져.
혼인에서 두 개가 됐어. 자, 혼인은 포인트가 뭐다? 5년 이내 먼저 밑줄을 그어요. 동거복량은 10년 이내 먼저.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립. 자, 혼인했네. 혼인에서 두 개가 됐어요. 그럼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어떤 거를 먼저 아무거나. 그러면 하나로 본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 5번이라고요. 동거복량은 10년 이내 먼저.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아무거나 먼저 팔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출제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 360페이지. 36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출제되는 거 8번. 절대제가 비과세 파트는 복잡한 걸 배우면 머리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 가능한 것만 배운다. 그래서 현재까지 출제는 뭐다?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우리가 비과세 파트에서 고가주택 계산해봤죠? 요런 계산 문제가 어쩌다 한번 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8번.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 그래서 왜 수도권 밖으로 갔나요?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때문에 지방 가서 집을 하나 샀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다?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자, 어디 가서 집을 샀어? 수도권 밖. 왜? 질병 치료 때문에,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 개죠? 그럼 이럴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거를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예요. 3년 이내에 팔아라. 그러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 항상 앞에 거를 양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거는 나중에 2년 보유하다 팔면은 비과세 받고요. 결국 일시적 2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3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그냥 3년 하면 안 돼. 여기서 뭐라고 나왔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졸업하면 졸업일로부터 3년.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에 갔다면 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떤 거를 먼저 팔아라. 일반주택. 항상 뒤에 따라가는 지문은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도 8번. 이렇게 출제가 되면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어찌 이거를 줄여. 어떻게? 법정 요건이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그럼 무조건 옳은 답이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잖아. 이거를 줄여서 출제해. 어떻게?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줄여서. 자, 여기까지 출제됐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한번 보자고요. 362. 자, 거기 박스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세요. 수없이 많아요. 1세대 1주택 특례. 자, 하나로 보는 거죠? 자,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 자, 1, 2, 3 법칙을 적용합니다. 1년 지나서 사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그러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은 뭘 팔아야 비과세야? 종전 거, 앞에 거. 그리고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양도하는 해당 주택만 양도일은 이제 2년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 오면 2년 거주가 붙어야 되고 자 그다음 동거복량 몇 년? 10년.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아무거나 먼저.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먼저 파는 거 똑같아요. 자 혼인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먼저에 먼저.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수도권 밖 나왔잖아. 자,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잖아. 취약, 근무상, 질병치료. 3년 이내에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여기까지만 하라고요. 그 상속까지만 해. 자, 부득이하죠? 상속은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돼. 상속은 언제든지 일반주택. 양도식이 제한 없다. 그래도 출제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만 됐다? 수도권 밖. 수도권 밖까지. 그래서 자, 제일 꼭대기. 자, 일반적인 거는 뭐다? 1년 지나서 사고, 3년 이내에 팔고, 단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둘다 1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기본만 알면 된다고요. 자, 오른쪽 대표 예제 한번 해보자고요. 대표 예제. 틀린 것. 단, 거주자의 국내 주택을 가정하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뭔 뜻이다? 2년 거주 안 따진다. 1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부부가 각각 세대. 그래, 부부는 흩어지더라도 동일한 세대예요. 부부를 뺀 가족은 흩어지면 각각 세대야. 부부는 흩어지더라도 꼼수부리니까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 다음 2번. 포인트가 뭐다?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 출국. 팔아먹을 때는 3년 안 줘요. 빠르게 팔아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 맞잖아요.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2년 보유 안 따진다. 자, 나왔다. 3번. 나왔네. 혼인. 혼인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에 먼저.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한다. 그럼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럼 팔아먹는 거는 몇년 보유해서? 4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보유 기간 2년 이상 했죠? 4년은 2년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범위이기 때문에. 자, 4번은 뭐다? 다가구 주택이야. 다가구 주택이야.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 단위. 하나로 팔았죠? 그러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맞잖아. 전체를 하나로 보아. 각각 하나 틀렸잖아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틀렸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단독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12억까지는. 자, 5번. 포인트가 뭐다? 임대주택. 2년 보유 안 따지잖아. 거주기간이 몇년 이상이면 된다? 5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져, 여기서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일하면 안 돼요. 임차일. 월세 사는 거니까. 거주.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 강의가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오신 분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은 겸손하게 알든 모르든 꾸준히 쫓아오면 결과는 분명히 합격이란 두 글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따라 꾸준히 찾아오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합격의 영광의 자격증을 획득하길 바라면서 기본서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화이팅!